거기서 몸 좀 풀고. 몸 풀고. 의외로 사람들 항상 있더라. 그러게. 난 여기서 몸 풀었어. 계속 여기가 내 우리 자리야. 아. 우선 안 해봤잖아. 안 해봤으니까 뭐 해보는 거지 뭐. 그리고 당연히 이게 마라톤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살을 빼야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리고 우선은 뭔가 이렇게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도전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기회가 네가 하라고 네가 같이 하자고 해서 그냥 하는 것도 있고. 아. 우선은 나는 그거를 하고 싶더라. 뭐? 그 뭐지? 나 혼자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뒤에 인스트럭터 없이. 그렇지. 나 혼자 그거를. 근데 그게 교육이 있고 뭐. 이수 과정이 있더라. 그거. 그거 꼭 해보고 싶지. 나이가 들수록 어쨌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있어. 나이가 든다고 너무 몸을 사리는 것도 내 몸의 한계를 자꾸 이제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를 자꾸 넘으려고 해야지. 그래도 뭐라가 노화가 조금 더뎌지는 거야. 그러니까 노화를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 그럼 이거 매일마다 이게 조금 늦추는 늦추거나 어떤 아니면 조금 그치.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의 어떤 목적이지. 남는데? 그래? 그럼 더 뛰어. 한 번 더. 그래? 오늘 달리기는 어땠어? 좀 무거웠어. 몸이? 형 오늘 일해서 그런가? 일 끝나고 바로 와서. 뭔가 몸이 좀 무거워. 미나선 군우시와 고야데스. 今日はね 僕が 初めて 3km 이상 走りました. 맞아. 마라톤 としては 3km って 何でもない そういう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 これから少しずつ 練習して いつかは マラトンが 本当に できるように 頑張りたいと思ってます. 2.195인데 지금 3km 지금 10%도 못 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 길 진짜 멀어. 야 근데 진짜 3km 뛰는데 지금 3km 뛰는데 이런 42.195를 야 씨. 진짜 이건 인생 도전이야. 인생 도전이야.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42.195를 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몇 프로나 될까? 난 0. 난 내가 생각해 1%도 안 되지 않을까?
안 되지. 그치? 0.3%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에 일단 우리가 하나는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지. 그치. 우리가 이거 뛰기 시작한 게 10월 1일부터 뛰었다. 그거 알아? 그래? 어, 10월 1일이야 정확히. 근데 지금 일주일 됐어. 그치? 근데 일주일 만에 3km 뛴 거야. 야, 또 이거로 봤을 때는 대단한 거야, 형. 나도 이거 못할 것 같아. 근데 확실히 형 그건 일단은 10km는 누구나 뛰어. 근데 하프부터가 문제일 것 같지 않아? 하프 마라톤이 그러면 21점 뭔가 그럴 거야. 거기부터 문제일 거야. 그러니까 10km를 뛰었는데 힘들었잖아. 근데 그걸 한 번 더 뛰고 더 뛰어야 돼. 그러니까 힘 비축도 되게 중요하고 그냥 막 뛰면 안 되지. 그리고 이 업앤다운 있잖아. 그치. 그때 그날은 또 그것도 있고 뛰면서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잘 맞춰야지. 확실한 건 어설프게 도전하다 보면 진짜 죽는다. 그러니까 2년 후다 형. 2년 후 충분한 시간이다. 어떻게든 빌드업 하기에는. 가자. 아, 그럴까? 이렇게 형 여기에 여기 형 진짜 주자 이거